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젠제 리엔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 LCK 썸머 스플릿 2라운드 플레이오프에서 젠지가 D플러스 기아를 잡아내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승리 소감 궁금한데요. 일단 승리로 마무리해서 굉장히 기분 좋고, 그냥 이제부터 다음 경기 남아있으니까 다음 경기 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경기 모두 POG급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특별히 좋아 보였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뽀삐라는 챔피언을 대회에서 한 번도 안 쓰다가 이번에 처음 쓴 건데, 네. 또 생각보다 되게 잘된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기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셨습니다. 기인 선수한테 말씀 안 해주셨나요? 저는 처음 기인 선수가 혼자만 안경 쓴다고 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안 쓰신 제가 볼때 거죠? 보여요. 아, 보이는데 네,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랬군요. 리엔즈 선수가 그 보니까 이 감정 표현 중에서 너구리가 더 귀엽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들어오실 때는 제일 이렇게 멋지게 대팡질 해주시더라고요. 잘못 말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댐랑이, 네, 갤랑이 그게 훨씬 더 이쁘고, 그 다음에 동심께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게 네, 1등이다. 정정 기사 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1세트에서 뽀삐를 보여주셨는데요. 퍼블 그리고 말파이트 킬까지 모두 리엔즈의 뽀삐 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리엔즈 선수가 정말 바빠 보였는데요. 이 라인이 바뀔 때마다 뽀삐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그중에서도 선턴 잡고 탑으로 로빙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게임 초반 설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뽀삐라는 챔피언 자체가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밸류 쪽에서 밀리는 면이 있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돈도 벌고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만족스러우셨겠어요? 네, 오늘 1세트 뽀삐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두 번째 세트에서는 밴픽이 꽤 재밌었는데요. 오늘 탑 코르키, 미드 가렌, 그리고 서폿 불츠까지 나왔습니다. 이 미드 가렌이 나섰을 카운터였을 것 같은데요. 오늘 2세트 밴픽 조합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상체 같은 경우는 좀 어지러워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사실 스크림 하면서 볼 때도 무슨 이제 솔랭 하이티어나 칼바람 같은 픽에서 나온 챔피언들이 있으면서 킬각도 보거든요. 스크림 하다가 네. 서로 막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킬각이. 그래서 되게 뭔가 내가 건드리면 안될것 같다, 내가 관여하면 안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14.16 패치를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전 패치보다는 확실히 좀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패치 버전이 되게 짧았어요, 연습기간이. 그래서 네. 좀 다들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새로운 픽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엄청난 적중률을 보여준 블리츠로 2세트 POG를 받으셨습니다. 오랜만에 POG를 받으셨는데 이 빅게임에서는 어김없이 이렇게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블리츠 플레이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블리츠라는 챔피언을 잘한다고도 생각하고, 이제 서포터들 중에 이제 블리츠라는 선수가 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네. MSI에서 너무 그럼요. 너무 각인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아, 도파민이. 네. 그래서 아. 너무 아쉬운데 항상. 네, 그래서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MSI 때 너무 오늘도. 많이 아, 끌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제가 한뭐 31번 그랩에서 23번인가 그렇게 그 MSI 때 땡겼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 뭔가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3세트에서도 상대는 직스를 살렸고 직스를 중심으로 한 조합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디플러스 기아가 직스를 배나지 않고 자꾸 넘겨준 이유를 리엔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선수들이 챔피언 폭이 워낙 넓고, 또 이제 다양한 조합을 전략적으로 짤수 있어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최악으로 뱀픽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아마 직스까지 밴을 했다면 다른 또 좋은 챔피언이 풀려서 그냥 차선택으로 저는 그렇게 밴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 초반에 나서스를 연속 두번 잡아내면서 게임을 이미 반쯤 가져왔는데요. 나서스를 노리는 설계는 리엔즈 선수가 직접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총세 번을 잡았던 것 같은데, 네네. 계속 잡아보자. 왜냐면 바위가 이제 아래 정글밖에 안 남아가지고 위에 올 상황이 안 돼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다행히
좋은 결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오, 그랬군요. 리엔즈 선수가 오늘 경기로 5000어시를 또 기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초비 선수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한마디 해주시라 했더니 이제 또 시호 형이 그다지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승컵 하나를 대신에 얹어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리엔즈 선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일단 까불지 말고요. 자만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까불지 말고 저와 5000어시 사실 저도 당연히 이제 초비선수 말려 별 생각 없지만 저도 이제 한술 더 보태서 제 5000어시로 저도 우승컵을 초비선수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인 선수도 오늘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그 LCK 탑 최초로 700전을 기록했는데요. 축하 메시지 해주시죠. 기인이 항상 숙소에서 내 농담 받아주느라 고생 많고 앞으로도 더 친해져서 더 심한 농담 많이 해보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해 1년이라는 시간을 젠제 주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워낙 좀 좋은 선수들이고 다들 본받을 게 있는 선수들이라 너무 좋고요. 지금 사실 연습 환경이나 배워야 할 마인드들이나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연도가 지나면 프로게임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뭔가 많이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비 선수가 시호 형이 내년에도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깝치지 말고요. 전 주장이 너무 싫거든요. 왜요? 항상 2등이 적당한 권력과 적당한 책임감.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싶어요. 1등이랑 또 친하고. 권력은 1등감인데 이제 책임감이 좀 덜한. 그럼 지금 젠즈에서 그 포지션은 누군가요? 무슨 일을, 아까도 모자도 제가 쓰고. 항상 2등이, 성적 2등 말고 그 권위적인. 2등에서 원하는데 다들 많이 저를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주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젠지가 경주를 향한 여정에 딱 한 걸음만 앞두고 있습니다. 경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옛날에 여행을 하고 한번 간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막 설레거나 이러진 않으시겠네요. 사실 경주는 뭉티기가 되게... 유명한가요? 뭉티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청화도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 두 개를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경주 가서 그걸 또 이렇게 맛볼 수 있겠네요. 저는 너무 먹고 싶어요. 사실 그때 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팬분들도 또 이렇게 뭉티기랑 청아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팬분들이 지금 경주 숙소를 예약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안 했다면 늦었으니까 이제 끝났고요. 과연 기차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아쉽다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도 술 드셨을 때 너무 고주망태 되지 마시고요. 쓰레기 잘 버리시고.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 있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서. 아니, 웃으셔가지고 전혀 못하겠네?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오셔서 되게 재밌는 추억, 많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오프 마지막 단계에 대한 각오, 포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팬분들께 얘기했는데 경주는 가겠다라는 거 이제 처음 스텝을 지킨 것 같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우승까지 멋있게 달려가는 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젠즈의 리엔즈 선수 만나봤습니다.